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이번 시간 7월 1일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두 번째 시간으로 종목 상담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림님이 신라젠 가지고 계시고 그거 손절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매한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거든요. 잠깐 보죠. 자, 해림님, 제가 분명히 애정이 있다 했습니다. 제법 그래도 닥터케이하고 한 달 이상은 방송 시청하셨죠. 자, 혜림님이 약간 심약한 것 같아.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부분 그렇지만 우물쭈물하면 안 돼. 주식은 GS건설 어떻게 했어요? 제가 기억하죠. GS건설 저한테 물어봤죠. 여기서 20일 깨면 제가 던져야 된다 했는데 못 던졌는데 어떡할까요?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맞죠? 네, 도건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 아니면 지각했어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해림님 이거 어떻게 했어요? 가졌어요? 아니면 팔았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도 단가 어디에 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 이건 나중에 보기라고. 아마 팔았을지 안 팔았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 이야기하죠. 자, 제가 대략 해림님의 종목들을 그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면 특징이 있어요. 좀 꼭대기에서 많이 사고, 자, 물타기에 엄청해서 간당하게 손절했다. 뭐, 그래서 GS건설 여기 오면 한번 살 수는 있겠다. 뭐,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어디서 물타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구간세에서 여기 위에서 겨우 손절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데 사는 자리 아닙니다. 닥터케이 여기서 한 번도 사라 말 못했어요, 솔직히. 왠 줄 알아요? 여기서 막 사고 팔고 했거든요, 닥터케이. GS건설 원래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 사고, 이까지가 팔고, GS건설 우리, 원조 채팅방 회원, 여기서 11% 먹고 딱 저한테 반했다면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렇지만, 여기, 이후로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추세가 좀 꺾였는데,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갑자기 갭으로 날랐어요. 그럼 저 입장에서 못 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거 못 사요, 못 사. 사지를 못해요. 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빠질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못 사요 제가. 그쵸? 그런데 자꾸 저기서도 못 사는데 여기서도 못 사는데 여기서 사면 안 되죠. 얼마나 올랐는데. 자, 다음부터 꼭 자, 해림님 맞춤 뭐라 해야 됩니까? 해림님한테 맞춤으로 제가 한번 찝어드리자면, 고점에서 사지 마라. 자꾸 고점에서 사요. 고점에서 사지 마라. 첫 번째, 여기서 사야 된다. 이제 대충 아시겠죠? 어디서 사라는지. 이렇게 추세 이렇게 딱 돌려내는 여기서 사야 돼요. 자, 제가 현대건설 언제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딱 돌려보십시오. 요날 전에. 자, 언젠가 하면 제가 요날에 이야기했어요. 요날이 4월 13일 방송에 딱 보면 있을 거예요. 야, 이제 현대건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추세 돌렸어요. 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 돌렸습니다. 그럼 하루 딱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빠지더라고요. 이틀인가. 오, 이러고 있는데. 관심 가지자 했지. 지금처럼 뭐 셀트리온 사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관심, 이러고 있는데. 그다음 딱, 이런 때는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이평선과 다 근접했고, 이제 돌파할 때, 오늘 배운 거 다 넣었잖아요. 자, 거래량 실었고, 장대 양봉 좋다 안 좋다. 그리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은 정배열 초입. 이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랐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말고는 저는 이야기도 하지도 못했어요. 왜? 붕붕붕 나름이 저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밑으로, 방송 띄엄띄엄 듣고, 여기서 뭐, 띄엄띄엄 들어가지고, 밑으로 박살 나는데 안 팔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해요, 아예. 기법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고점 돼서 사지 마라. 이렇게, 이평선 밀집하고 우상향을 돌리는 시점에서 사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해림님 1번. 자, 첫 번째 고쳐야 될 거 이거. 자, 두 번째 고쳐야 될 거. 자꾸 이런 고점에서 사가지고 간들간들한 지점을 샀는데 그러면 이평선 깨지면 칼 손절해야 되거든요. 우물쭈물하면 큰일 나요. 자, 본인이 고점에서 사면 안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손절 라인과 목표치가 잘 눈에 안 보이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뭐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옆에서 누가 얼마에
얼마 정도 간다더라,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더라 말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돈다 날려요, 정말.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지금까지 뭐랍니까? 연습 게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거 좀 적어놔야지. 연대에서 GS 건설 이야기하면서 신라젠 이야기하고 있고, 안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거 할때 너무 오래 걸려요. 자, 지수가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수가 그나마 이 상승하던 기운이 조금 남아 있으면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려고 그나마 지수가 버텨줘서 그렇지. 이렇게. 여기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승을 되게 크게 하고 이게 조금 횡보하면서 오른쪽으로 그래도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돌파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닥터K는 대박 깨졌어요. 자, 이제는 장난 아닌 장이 올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쬐매쬐매 아까처럼 쬐매란다. 완전 사투리 장렬하네요. 한번 봐줄 수, 그러니까 손해에서 좀 손해를 만회하든지 수익권을 줄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은 그런 확률이 더 높고요. 왜? 상승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가거든요. 여기에서는 앞에보다 확률이 더 떨어져요. 여기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가는 놈만 가요. 가는 놈만. 자, 언제를 보여드리면 딱 맞냐면 2008년 이럴 때 보여드리면 됩니다. 중간에 늦긴 한데 잘 가다가 박살나는 장이 있거든요. 투자 오래 이런 구간 있죠. 2008년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이 구간이니까 2007년 때잘 갔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박살나요. 여기서 다 죽는 겁니다. 고점에서 자꾸 사고 손절 안 하고 버티면 다 올인돼요. 거짓말 아닙니다. 주식이니까 뭐 올인까지는 안 되겠지. 반토막에 반토막 나고 뭐10% 20% 남고 이래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제 주변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꼭다리에서만 사거든요. 꼭다리. 그러고 짧게 먹고 좋다 하면서 빠지면 절대 안 팔아요. 키스트를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설명한 거잖아요. 4,400원 샀어요. 5,100원까지 갔는데도 안 팔고 있다가 이 밑에 언제 팔았는가? 어저께인가 팔았어요. 어저께. 우리는 2,750원 제가 이야기했는데 닥터K방의 대표 선수 지우는 사기 싫어하는 거 한번 사봐라 이랬더니 삐죽삐죽한 거 사봐라 했더니 5% 먹고 나왔어요. 2,680원 사가지고 여기서 끊어먹어 이제. 5% 먹었잖아요. 여기서 사라니까요. 제가 일부러 이거 사라 했다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에서 안 깨질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사면 안 된다니까요. 해림님의 잘못은 자꾸 잘못된 버릇은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하고 똑같은 위치인 여기서 사라 해가지고 짧게 5% 시장 안 좋으니까 별로 5% 먹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신라젠 말씀드리죠. 신라젠 8만원인가 갖고 있죠? 자, 이거 기억하면 머리 안 나쁜 겁니다. 8만 갖고 있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본전 오기 어떨까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신라젠 자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제 물어본 거 자꾸 물어보면 혼낼 거예요. 방송 제대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깨고 위로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된건 뭡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안 깨고 지지받으면서 단단하게 지지받으면서 저항도 있는데 단단하게 받으니까 돌파가 되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건 충족 못했어요. 밑으로 깨졌어요. 그러면 여기를 못 뚫고 올라가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것까지 깨졌어요. 240일. 그러니까 밑으로 푹 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일 전에 던졌어야 돼요. 여기 깨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올라가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럼 손절까지 하는 거는 좋습니다. 자, 손절까지 하는 건 괜찮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계신다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본전보다 약간 500원 이네요. 그죠?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신규 매수 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방송에서. 앞에 방송도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그나마 괜찮은데, 자, 여기가 저항권이고, 여기가 이렇게 지지권이에요. 근데 장이 너무 많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나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이 좀 이렇게 사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닥터K가
셀트리온 삼형제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제보, 기관 외국인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자, 기관도 많이 샀고, 여기 기점을 딱 샀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도 바닥 찍고 이제 서서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 미래에셋 대우하고 메릴린치가 여기 주포다. 사고 있다. 기관 사고 있네요. 아마 미래에셋에서 살 가능성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괜찮긴 한데 사실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신라젠 손절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젠 손절은 확실히 하시고 장이 좀안 좋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종목이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일 약간 처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처질 때막 선제적으로 던져버리고 이 밑에까지 좀더 처지고 여기는 잘안깰 거거든요. 여기는 만원권, 아 10만원권.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비중 적당하게 절반 정도 청산하고 그냥 버티다가 여기서 이제 아까 신라젠하고 파란 거 올라갈 때 다시 살 것이냐, 그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 원은 안깰 거기 때문에 10% 이내지 않습니까, 손실이. 그러면 좀 감내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잘안깰 거예요. 볼린저 밴드도 하단이고 60일 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웬만하면 여기 지킬 거기 때문에 신라젠은 내일 빠지면 무조건 손절하고요. 자, 이거는 비중 축소 약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까지 왔을 때 신라젠 파란 돈을 딱 가지고 계시다가 시장이 양봉 서고 이것도 양봉 서려고 딱 하면 그때 추가 매수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평균 단가도 낮추고 그 다음에 추가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제가 쉽게 던지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내일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알수 없어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삼형제를 워낙 기관 외국인이 좀 사주는 주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아침 시황을 들어올 수 있다면 아침에 제가 이거 좀 체크할 거기 때문에 아침에 한번 이야기 듣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근데 도구님은요,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전략으로 잘 사고 팔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셀트리온 지약 9만 얼마에 팔았다 하셨죠? 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지약 이분은 박스권 매매예요. 88,000원 사서 9만 원 이상 가면 파는데 오늘 시장 안 좋으니까 9만 얼마 정도에서 팔았다 그러더라고. 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먹으면서 차근차근 챙겨 나가면 그게 좋은 겁니다. 일단 빠졌잖아요, 그죠? 여기 인근에서 던진 것 같은데 9만 400원. 그러니까 여기 딱 깨진 거 보고 팔았잖아요. 잘한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추세 깨진 자리 아닙니까? 여기 딱 던져야 돼요. 이평선 딱 꼬꾸라지고 여기 올라가니까 저항받지 않습니까, 이평선들. 그 사실 우리 방도 이거 9만 원 정도에 갖고 있는데 한 분은 파셨고 한 명은 워낙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벌고 팔고 해가지고 적당 물량 그냥 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안 깨지 싶은데 일단 보긴 봐야 돼요. 조금 끊어줬으면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일단 제가 강하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워낙 잘 버티고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막판 때가 훅 빠져가지고 타이밍 놓친 거죠, 쉽게 말하면. 저도 잠깐 딴일 했었고. 그 위의 수익은,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열공 중인 자두님, 브이원텍. 자, 단기 이평선들은 다 돌려냈고, 제일 위에, 장기 평선만 하나 있던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죠. V1텍 자, 처음 볼때 이렇게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아, 얘선 얼마 안된 회사다 이렇게 딱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있고 저점 높이 나가고 있고 월봉을 봐도 단기 고점대는 여기 정도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회사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저뭐 본인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니까 일단 보자면 자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코스닥 제조 자 그렇다면 자 하나 말씀드리죠. 자 자두님 길게 놓는 포트 자꾸 들여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이 회사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상장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길게 안 나와지는데 여기 누르면서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봉 개수 늘려가지고 자꾸 길게 봐야 돼요. 자 월봉을 보는 게그 길게 보는 거하고도 비슷한데 일봉으로도 놓고 길게 봐야 지지 저항이 더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가 저점이니까 이렇게 일단 끌수 있어요. 추세. 그리고 여기도 끌수 있습니다. 여기가 좀더 중요하겠네. 일단 너무 많이 끄면 별로 의미 없으니까 여기가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껐다 보면 희한하게 이런 데 가면 딱좀 지지를 해요. 여기서 지지했는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자 이걸 기준으로 추세 딱 껐는데 여기서 지지했죠. 근데 깨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반등 못하고 무너진다. 이야기를 제가 자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구님 들어보셨죠? 방송에서. 아마 방송을 좀 제대로 듣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추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추세선 딱 꺼놓으면 여기 가면, 물론 여기 이평선 60일에 저항권이기도 한데, 이렇게 눈에, 여기도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 자, 이평선도 없고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된다니까요. 물론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횡선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이 나타나지만, 자, 이렇게 나중에 해놓으면 좋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 좀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더 스트레이트로 가도 8만, 아니, 3만 6천원권까지는 가면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거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자, 좀 눌림목 주고 하면 이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럼 적당하니 이 정도 눌리면 한 3만원권 정도 오면, 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그때 기관 외국인의 아, 매수세가 잡히면 좋겠다. 자, 최근에 기관이 좀 사고 있다. 그죠? 그리고 너무 소형주도 아니다. 3만원 이 정도 괜찮아요. 만원 밑으로 저는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지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관심도 있고 외국인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아, 일단 지금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접근하면 물린다. 이만큼 물리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3만원권 정도 오면 이평선들 이제 이렇게 돌리고 3만원보다 약간 위에 올 거예요. 아마 만약에 제대로 가려면. 이평선은 이제 골든크로스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밀리더라도 골든크로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목 되게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 살짝 주면서 돌려내면 자, 한번 접근해 볼 수는 있겠다. 자, 더 좋은 거는 강하게 더 치고 가서 가격을 높게 주더라도 여기를 지지해내고 반등할 때 사는 게더 좋아요, 사실은. 말이 좀 이상하죠? 3만 원에 사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더 세게 가고 적당히 눌리고 다시 갈 때, 그때가 더잘 가요, 원래. 그리고 그것은 이런 구간이 아니고, 이제 돌파. 야, 뽑아내기는 좀 이제 닥터케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뽑아내잖아. 일단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했잖아. 이거 하나만 해도 벌써 눈이 좀 달라진 거예요. 자, 어디가 지금, 단기 바닥 찍고 올라갈지 모르니까, 만약 여기 인근 바닥 찍는다면 이렇게 추세선 끌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끌수 있어요.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눌릴 때 33,000원에 가서 사는 게 가장 좋다. 한달 있다가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밀려버리면 위에 거 아직까지 좀 저항대는 있거든요. 그런데 종목을 이제 보는 눈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디처 규이야. 지지받는 거 제가 셀트리온도 28만원 때 여기 올라갈 거 알면 사면 되죠. 예를 들면 근데 사지 말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방송 그때는 잘안 들었을 건데 이거 저항 받잖아요. 저항 이래가지고 밑으로 꼬꾸라진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꼬꾸라질지도 모르니까 제가 사지 말자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사가 있었던 분들은 뭐 다르지만 자, 더 기다리세요. 언제 사는가 하면요. 뿡 치고 간 다음에 적당히 눌리면 그때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와 올라갔습니다. 일단 해놓고 30만 사라 그랬잖아. 그래 30만 6천에 올라가고 물론 지금 좀 비리비리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깨졌습니까? 안 깨집니다. 잘 닥터K의 매수 포인트는 제가 자신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느 날 그동안은
맨날 기다리자 하더만 어느 날 사라 그랬을 거예요. 며칠 전에 30만 사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래가 사자마자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팔아먹었으면 단기 3, 4% 먹었지 않습니까? 10, 31만 1000원인가 갔으니까. 예? 끝다리 떼고 3% 먹었으면 뭐 잘, 뭐 작게 먹었습니까? 자, 3%가 작은 게 아닙니다. 3%가 쌓여가지고 10% 되고 20%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분들 다 7번 눌러보십시오. 자두님은 1년만 딱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새벽 3시고 4시고 댓글 달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 알림 안 떠요. 제가 안 자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누구야? 진수님이 아 죄송해서 못 남기겠다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뿌듯합니다. 야, 이렇게 열심히도 하시네. 제가 오히려 시너지를 받아요. 그러면 야,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다른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 아무 부담 없이 남기십시오. 차트 잘 보고 싶으면요 하루 종일 보세요. 농담 아니고. 자, 어떻게 보느냐? 코스피 200 종목 딱 꺼내놓고요. 일단 이거부터 연습하세요. 이거 뭐한 150개 되거든요. 이거 맨날 돌리세요. 일단. 자, 삼성전자. 자, 일봉만 일단 보세요. 일봉만. 삼성전자. 그리고 일봉 보면서 자, 기관 외국인 요거만 일단 보세요. 이렇게. 요두 개만. 자, 제거다 이렇게 해놨다 했지 않습니까? 사면 되겠어요? 별로네. 음봉 떨어졌네. 패스. 일단 넘어가. 잠깐만요. 자, 이렇게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격증 뭐 찍찍찍 사면 되고 팔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뭔큰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죠? 야, 하이닉스는 닥터케이는 단기 박스권을 보던데 그래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라 하대? 자, 이런 식으로 체크 포인트 하나씩 상기하면서 야, 잘 맞네. 여기서 사라더니 이만큼 올라가더니 여기서 또 사라던데? 와, 또 먹었네. 오늘도 먹었습니다. 오늘도 먹었어. 이 수식시장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보면서. 야, 이거 우상향 아직까지 지속되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깨지니까, 20일이 중요하다던데 깨지니까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니까 저항받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이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겠네. 그러나, 자, 옆에 보면 이런 지지권들이 좀 있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지지선 여기고, 그럼 뭐라 하더라?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 오면 시장이 되게 폭락 안 하고, 적당하면 여기까지는 용인하고, 반등시도 넘으면 한번더 사면 평균 단가 적당하니까 올라가면 먹고 팔 확률 높다. 아, 그러더라.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LG전은 밑으로 확 깨졌네? 사지 말자더라. 보지도 말자더라. 여기 241 깨지는 순간 끝났다더라. 끝났죠? 올라가면 다시 받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 쭉 돌려보십시오. 이거 다 돌려보는데 시간 제법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야, 추세 좋은 종목이 좋다더니, 닥터케이가 여기 인근에서 이거 잘 봐라더니, 와, 뚫었네? 그럼 이 종목을 분석을 할 때, 닥터케이는, 자, 기다려서 사자 했는데, 기회를 안 주고 날랐기 때문에 자기는 못 산다 카더라? 닥터케이는 고점에서 따라가는 거 되게 싫어하네? 왜? 잘못하면 갈 때는 좋은데 잘못하면 엄청 빠지거든. 야, 알았어. 이거는 그러나 돌파형이다. 아, 알았어. 이런 패턴. 역시 추세 좋게 20일을 안 깨고 가는 게 중요하다 하던데. 아, 지금 이렇게 고점대에서도 오늘 장이 2% 가까이 빠지는데도 삼성전기는 상승하다가 보합으로 맞췄네. 이야. 그러면 닥터케이 입장에서는 이런 게 만약에 시장에서 폭락 나고 128,000 오면 땡큐 하면서 받아라더라. 왜? 이렇게 추세 좋게 간건한 번에 안 죽고 스트레이트로 밀리면 스트레이트로 밀릴수록 반등 한번 딱 준다. 그러면 짧게 3, 4%짜리 내지는 5, 6% 이상짜리가 2, 3일 만에 나온다더라. 그것만 딱 먹고 가는 거다. 하대? 이런 식으로 돌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탁 띄어요. 그러면서 이평선 그러면서 아, 안 좋은 건 패스 패스. 자, 제가 비교적 말씀드리는 종목들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자,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추세 확 깨지는 거 있는 거 보세요. 아직까지 없어요. 아직까지. 요건 조금 전에, 요건 이제 깨질 듯 말듯. 아직까지 확 깨진 거 없죠? 근데 시청자들, 자, 상담회 한번 볼까요? 몇 종목 안 되긴 한데. 이 좋습니까? 천천히 돌립니다. 이건 여러분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 우리, 갖고 계신 분이 있긴 한데, 일단 예를 드는 거니까요. 어저께 던졌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날. 안 던지니까 오늘 더 빠졌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 좋습니까? 이런 거 좋아요? 박살 나잖아요.
좋아요? 전부 역별이네. 이거는 역별하다 겨우 돌리고 있네, 이거는. 이거는 겨우겨우 막 그만그만하네. 이것도 별로고, 그죠? 이것도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고. 이게 뭐, 이게 똑바로 모양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갔다 이래 오는 게안 맞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고. 자, 어떤 게 좋습니까? 여기 위에만 봐도, 자, 관심 종목군에 있는 고스닥 관심 종목들도 막 밑으로 확 처진 거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이런 것만 보고 하기 때문에 잘안 깨지고, 깨지더라도 적당히 버티는 겁니다. 오늘 코스닥이 워낙 빠지는데, 그게 비하면 이 셀트리온 삼형제 안 빠지잖아요. 닥터케이 요새 셀트리온 삼형제 막 밀고 있잖아요. 이거 괜찮다고 간다고. 이런 거뭐 빠집니까? 안 빠져요. 여기 있는 거안 빠져요, 잘. 그래서 추세 어떤 게잘 가고 있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잘 보고, 버릇을 들이시라. 닥터K가 이렇게 출연한 종목들의 분석을 해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 메모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보는 눈이 좀 훨씬 나아져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벌기보다 안 깨지는데 주력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먹어도 감사하게. 그러니까 너무 그 뭡니까 시그널이 안 나왔는데 너무 그냥 파닥파닥 파는 건 별로고요. 자, 보수적으로 오늘 사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적색 경보. 매수 금지 추가 그랬습니다. 시장이 박살 나는데 사면 안 돼요. 진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이렇게 박살 나는데 살라고 달라들면 큰일 나요. 2.3% 빠졌어요, 시장이. 코스닥 3.47%. 여러분들 진짜 뭐 셀트리온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렇지. 자, 셀트리온 삼형제가 빠진 축에 속하지도 않는 거예요. 시장보다 반도 안 빠졌어. 시장보다 반도 안 빠졌다는 것도 안 맞고. 시장이 2, 3% 빠졌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버텼다는 거는 상당히 선방했다. 그러나 내일도 빠져버리면 조금 처지긴 할 텐데 이것은 손절라인 조금 길게 보고 가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짧게 짧게 끊고 나온 사람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이 이제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주포 확실하게 있어요. 미래에셋 대우하고 메릴린치하고 맨날 돌아요. 내일 보세요. 이거 미래에셋 대우하고 메릴린치 들어온지 또 들어올 겁니다. 저는 계속 요새 최근에 보니까 맨날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 판단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결국은 어쩔 수 없다. 다만 다른 종목보다 흔들림이 심하지 않다. 그것뿐이지. 여기 한번 보세요. 코스닥 시총상위 7%짜리 수두룩합니다. 10몇 프로짜리도 있고요. 근데 1%, 2%로 낙폭 크지 않습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방송까지 했고요. 한 5분만 휴식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크루드오일 실시간 매매, 분봉 매매 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면서 모의 투자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갑니다. 자, 다음 시간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